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미래 미래통합당이 예,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3명의 그 사탄파들이 탄핵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듯이 결국은 개헌을 또 그 김우성을 비롯한 에, 이른바 미통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역을 하겠다는 건데 너무 통탄을 놓으시다. 그래서 에, 그런 의미에서 미통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보수 우파 적자로서의 그 미통당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 공천하는 걸 보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이중대임을 본인들이 만천하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보수파의 적자 세력은 친박신당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그 공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수 우익 인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들이 지금 그 미래한국당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는가를 낱낱하고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공천이었고 사천이었고 그리고 보수 우파이기를 포기한 공천이었다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미래한국당이나 미통당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이른바 친박 세력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번 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정한 보수파 친박신당 같은 든든한 보수파의 적통을 이용한 그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셔야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대통령 석방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 축출하고 보수파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하여간 개헌하겠다고 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세력은 탄핵 세력이나 똑같은 거고 옛날 63명의 사탄파나 똑같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민주당 이중대임을 확인하는 그런 공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박신당 보수우파정당 친박신당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번 4.15 총선에 여러분의 힘을 결집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박신당 대변인 박건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공천과 관련한 입장. 국민 여러분,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이 각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 3년 동안 깊어져온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 게다가 우한폐렴 발생 이후 중국의 속국 노릇에 휘말려 모든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거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이달 말 국회 개헌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기습 개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들의 안중에 여러분들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평안한 사회질서 유지는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국가를 공산주의로 전향하는 이념적 목적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1974년 자유월남의 정치적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많은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종교인, 언론인, 노조와 사회운동가들의 출판물과 집회를 통해 월남의 자유정신과 제도를 비난하며 민족 자존을 들어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월남은 1년 후 공산화되었고 그 많은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직간접으로 베트콩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이번 4.15 총선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를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 거대 야당이 되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라는 호소문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보수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현 정권의 미숙한 실정은 물론 악의적인 국가 파괴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는 절절한 충심이었던 것입니다. 오죽 위급하다고 생각하시어 자신에 대한 탄핵의 잘잘못에 관한 논쟁을 지금은 덮어두고 우선 총선부터 이겨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손편지에 써서 보내셨겠습니까?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수가 뭉쳐 제1야당이 되어야 개헌을 막고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절규가 아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심을 배신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인정할 수 없는 공천 시비 끝에 공관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고 공천을 무효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영입한다던 사람들로부터 거절도 당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을 외면하였습니다. 누가 누구고 그 순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모를 공천자 명단을 놓고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당을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자를 공천하고 경력이 모호한 사람을 편안한 지역에 공천하면서 박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배척했습니다. 비례대표의 의무를 무시한 공천에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물갈이를 한다는 말은 내 멋대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들이 무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피 끓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천, 막천만이 있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바램과 기대는 자치조차 없었던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속고 태극기 국민들도 또 속았습니다. 친박신당은 지금부터 2016년에 그 추웠던 겨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나섰던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다시 아스팔트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지는 나라를 세우는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대한민국 만세. 2020년 3월 17일 친박 신당 대표 홍문종.